지난해 4.13 총선 이후 민주당이 어려운 시절에 당을 지켰고, 5.19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광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금 지났거든요. 지금 봤을 때 돌아보신다면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에 불과했습니다. 광주에 8개 선거구에 우리 국회의원 한명 배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러던 것이 61.1%를 획득해서 대통령이 됐고, 어찌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호남 중에서도 광주가 그큰 주춧돌이 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회가 새로운 것입니다.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호남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호남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적폐가 있었습니까? 이 적폐를 도덕적 기반 위에서 청산을 시키고, 좀 사람다운 사람, 나라다운 나라, 이 정부가 그걸 할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소회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30년을 전문 행정가로 일하셨고, 또 일하시면서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으로 큰 인정도 받고 평가를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일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한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중앙과 지방을 오르락 내리락 했었거든요. 부처도 여러 개 부처. 일선 군에서부터 중앙부처 청와대까지 근무를 다 해봤었죠. 그래도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국가나 지역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컨대 88년에 제가 서울올림픽을 할때그 업무가 굉장히 최대 다수 국가, 북한의 방해 공작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이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또, 지금 행정수도라고 말하는 세종시 있지 않습니까? 그 세종시의 초기 계획을 저희들이 참여해서 세웠죠. 그 과정에서 2200만 평이라는 그 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그것을 원주민을 보호하면서 보상을 해서 지금의 세종시를 만들어냈던 거.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제가 광주 아닙니까?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굉장히 원대한 포부가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출범을 했죠. 그때 종합계획을 세우고 아시아문화 전당을 그 설계, 기본 설계를 다 완료하고 갔었던 것인데, 저건 원대한 비전이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도 그랬고, 또 광주 시민들도 저게 대한 좀 이해도가 좀 서로 소통이 안 됐던 점, 이것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정말 광주의 큰 자산이 될 것이고, 다행히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저걸 정상화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행정가에서 정치가로 지금 정치인으로 이제 새롭게 변신한 시간이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아쉬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처음에 정치를 하게 된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제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 단장이 문화부 소속 아니었습니까? 제가 문화부 고위 간부를 하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엄청 느꼈어요. 근데 외로웠습니다. 국가의 예산 지원도 받아야 되고 광주 시민의 참여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들 8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어요. 이 사업은 20년 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네번 바뀌지 않습니까? 정치력이 필요한 국책사업, 장기 국책사업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광주를 위하나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문화국가를 위해서라도 정말 소중한 이걸 제대로 키워내려면은 정치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고 튀어나왔는데, 찬바람 많이 쐬었습니다. 앞으로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가 된 것이 많습니다. 아마 그 관련돼서 우리 위원장님도 다른 많은 비전과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평소에 가지고 계신 정치 철학, 이번 기회에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논어 편에 이제 그런 말이, 나 계시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불환빈, 환불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백성은 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한 것을 걱정한다. 그럼 최근 한국 상황에서 정말 이거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세 끼 밥은 먹고 살잖아요. 정말 억울하다. 나 왜 불공평하냐?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정치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역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당이 우리 전남 지역에 있는 이계 의원을 빼놓고는 전부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도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전망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광주 장선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광주는 민주화의 상징인 도시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민주 세력의 본거지라고 많이 이제 자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어떻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하나의 지금 당직자시니까 어떻게 보신가요?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시민으로부터 호된 채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이 탄생을 됐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광주 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이제 배를 띄우는 것이 국민이죠. 배를 없는 것도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민의 뜻,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으면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엎을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항시 내부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총선이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보면은 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봅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거만하고 광주 시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또 마찬가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항시 겸손하고 주민의 뜻을 받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많이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광주시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도 중요하지만 광주시장이란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주시장,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준비하는 광주지방선거 시장은 어떤 좀 자격을 갖췄으면 좋겠습니까? 크게 봐서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두 가지를 크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내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 대체할 것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큰 흐름 속에서 그 흐름에 뒤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크게 봐서 지방 분권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다. 그런 틀 속에서 보면은 그 우리가 적어도 시장은 그 문화 경제적 비전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 분권화에 따른 행정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16개 시도가 지방이 지금 권력이 강화된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되고 이제 뭘 배워서 하겠다 준비돼가지고 하루빨리 우리가 좋은 방향을 좌표를 설정해서 가야 됩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광주가 가장 여러 지표상으로 보면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역전의 계기 또 광주의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 계기를 이 현재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걸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감각도 중요하겠고 기본적으로 그 거대한 산림을 운영할 수 있는 행정 능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